안녕하세요. 맥퀸의 재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메인 트랙에 자 셀트리온의 비전 발표가 서정진 회장과 서진서 이 경영 대표 관련되는 부분에 공동 발표가 있었죠. 자 타이틀이 From Pioneer에서 To Innovator입니다. 주가는 장중에 20만 원을 좀 이탈하면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 흐름을 보시기 전에 시장 전반적인 좀 흐름들 먼저 좀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 이제 우리 시간으로 보면 이제 저녁에 그 현지 시간으로 뭐 8시 반 정도에 12월 달 CPI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PPI 발표. 결국 연준의 이제 금리나 관련되는 부분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고용 지표 그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되는 부분인데 12월 달에 이제 유가 관련되는 부분들이 올라와서 전년 동기나 뭐 전년 전기 대비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고는 물가 관련되는 부분은 좀 떨어졌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0.45% 170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나스닥도 0.75% 그래서 111 이렇게 좀 오르면서 1월달 이제 시작이 좀 빠졌다가 반등 나왔다가 좀 빠졌다가 반등 나왔다가 이런 흐름들이 뉴욕 증시에서 나오고 있죠. 자 원달러 환율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3원 60전 정도 빠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선물에서는 오늘도 좀 매도입니다. 근데 이제 외국 기관들이 최근에 이제 매도를 보였던 예, 시장에서는 오늘 코스닥에서는 매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데 기관들은 이제 오늘 대부분 매수죠. 자, 기관 수급들이 이제 최근에 좀 뭐 중요한데 오늘 매수 흐름이 나오면서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들은 매도,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는 매수를 하면서 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3포인트 정도 올라서 2545선,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98%, 오늘은 이제 뭐 바이오 쪽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2차전지, 그 테마는 굉장히 강하게 지금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상승 종목이 한 100여 개 정도 많고요. 그 다음 이제 코스닥 쪽은 두 배 가까이 상승 종목이 좀 많은 어떤 흐름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월 2일 날 양봉 내고 그 양봉의 시가 라인 이제 20만원대 이제 초반에서 그나마 조금 지지를 하다가 오늘은 그게 또 밀려버렸죠. 그래서 장중에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19만 7,700원대까지 9시 반에 내려갔다가 다시 20만원권을 올려놓고 라운드 피겨 가격에서 지금 등락을 좀 하고 있는 흐름이죠.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쪽에서 지금 5거래일 만에 일단 매도세가 나오면서 외국계 쪽에서도 매도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창구별로 좀 살펴보면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매도, 그 다음에 뭐 신한 여기 있어도 좀 매도가 나오는 흐름인데 다이아와 JP모건, 한국 뭐 이런 쪽에서는 소폭의 매수, 뭐 키움 문제 일단 단타 흐름들이니까 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메인 트랙 발표가 또 나오는데 자 이런 또 하락의 흐름들이 연속적으로 바이오에 나오고 있는 뭐 크게 보면 결국 이제 금리 단일 겁니다. 금리나 기대감으로 가장 뭐 12월 달에 강하게 업종 대비해서 올랐던 제약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 금리나 관련된 어떤 경계감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가격 조정까지 벌어지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일봉상에서 4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하락 추세의 흐름들이 나오면서 오늘 21일 이평까지 지금 장중에 내려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21만 원권을 유지해야 이 강한 상승 흐름 그러니까 이제 10월 달에 13만 원대에서 거의 한 90% 가까이 예, 올라왔으니까 대형주가 뭐 90% 올라오는 게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익 매도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번 주 이제 12일 날 합병 셀트리온 이제 신주도 뭐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벤트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이 코스피 200 일대는 이제 여기에서 나왔다가 이제 그 합병 신주 들어올 때까지 추가적으로 또 한 30% 40% 올라갔다가 이제 12일을 앞두고 그 다음에 금리단에 영향을 주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되는 부분 메인 트랙에서 어떤 내용들도 영향을 뭐 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인데, 일단 재료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반영되면서 실적단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 이런 영향들을 특히 대형주 관점에서 이제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어떤 내용일까? 기존에 예상했던 내용 말고 깜짝스러운 어떤 내용이 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사진이 이렇게 같이 있는, 비전 발표는 서진석, 설태현 대표가 하고요. 경영사부 대표, 각자 대표죠.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을 이 서정진 회장이 이제 하는 뭐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서진석 이제 대표의 사진이 나오는 어떤 그때보다는 이제 좀 나이가 좀 들어있는 어떤 모습이었던 그 사진이죠. 보통 이제 뉴스에 올라오는 사진은 굉장히 앳된데 지금 이제 뭐 40대 넘었으니까. 그래서 뭐 살펴보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 비전 발표인데, 메인 트랙에서 프롬 파이오니어, 그러니까 완전히 뭐 항체 바이오 시밀러는 개척자잖아요, 셀트리온이. 2013년도에 2012년도에 국내에서 허가를 받고 2013년도에 이제 EMA에서 세계 최초로 항체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이제 레미케이드의 렘시마 관련되는 부분을 유럽에서 허가를 받고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도 허가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니까 파이오니어죠. 이제 이런 파이오니어 단계를 이제 지나서 이노베이터는 혁신이잖아요. 그 혁신을 얼마만큼 할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그동안의 어떤 사업 성과와 핵심 성장 전략을 지금 소개를 하는 부분이었다. 서정진 회장은 이제 항상 보면 이제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 뭐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뭐 시장에서는 크게 이렇게 임팩트 있는 부분으로 다가가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서진석 대표가 이제 세계 최초 렘시마, 여기서부터 이제 2017년도부터 이제 준비를 했던 직판 관련되는 부분, 2019년도에 이제 이 바이오시밀러 사업 자체가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는 부분들. 과거에는 이제 퍼스트 무브가 등장하고 나면 한 1년 반 정도 이게 누리거든요. 선점 효과들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그만큼 이제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는 생산 과정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나름대로 진입장벽이 되어 있는데, 2019년도부터는 빅파마도 들어오고 중국, 인도 쪽에서 막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들이 이제 퍼스트 무브를 해도 그냥 가격을 낮추어서 하니까 선점 효과도 과거 대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거죠. 시장이 이제 굉장히 이제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좀 이제, 진행된 어떤 과정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볼륨 자체는 계속 커집니다만, 과거 같은 어떤 영업이익률 자체를 내기가 쉽지 않은 어떤 부분들이다. 이렇게 조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바이오시밀러는 결국 이제 원처, 이 바이오의약품이 얼마만큼 빨리 이제 만기가 되고 블록버스터 약물들이 오느냐. 그래서 2025년도부터 2030년도까지는 가장 규모가 큰 세 번째 이제 웨이브가 오긴 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얼마만큼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가 살아남고 그 가시를 뭐 누리느냐, 뭐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 가점이고, 그 가점에 셀트리온도 들어와 있다. 요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지금까지 6개의 바이오시밀러, 2025년, 2030년까지는 총 22개의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 그 암젠 수준의 어떤 이 포트폴리오는 이제 구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ADC, 그 다음에 면역 체크포인트는 이제 면역 항암제 중에서 대부분 면역 감문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바이오시밀러로서는 이제 뭐 키트루다 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신약 관련되는 부분까지 이제 뭐 생각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 모달리티와 플랫폼을 이 얹어서 구체화된 어떤 부분들이 올해 이제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진펜트라와 더불어서 좀 이제 윤곽을 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서진석 대표가 2030년도가 최소 5배의 성장. 그러니까 결국 이제 10조 이상이 이제 되어야 빅파마에 들어가잖아요. 이를 이루기 위해서 바이오시밀러와 바이오신약, 그 다음에 뭐 헬스케어까지 더해가는 어떤 성장 전략들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땐 좀 아쉬운 게 M&A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번에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서는 조금 이제 예상과 다른 어떤 이제 코멘트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 관련되는 상장 이야기를 또 했어요. 연말 되면 홀딩스 상장을 시키고, 그럼 홀딩스까지 이제 상장이 되면 셀트리온도 이제 밑에 그 통합 셀트리온 관련되는 부분과 홀딩스가 같이 이제 좀 상장되는 이런 모습이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100조의 헬스케어 펀드를 조성하는 뭐 부분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기대보다는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인수합병은 당분간 지양해야겠다. 요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기대하는 성장 전략은 좀 추가적인 인수합병이 좀 어떻게 되느냐. 최근에 뭐 현금 확보를 통해서 뭐 일본 쪽이다, 그 다음에 국내 요런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M&A는 당분간 지양하겠다, 요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아쉬운 어떤 이제 또 워딩이 또 나왔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4년 만에 어떤 이제 참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시장의 기대를 좀 압도할 만한 새로운 부분은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고 늘 이제 기사에 나왔던 부분들, 작년 이제 8월 합병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던 내용들인데, 대부분 일단 반복되는 어떤 부분이었기 때문에 주가 반응도 새로운 게 없으면 이제 크게 반응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음봉으로 진행되는 모습들을 일단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타 관련되는 뭐 기사들을 좀 더 해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